한번 이제 보칙으로, 자, 보칙으로 한번, 예, 나머지, 또 실무 교육도, 자, 교육도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괜히 또 욕심나시면 달라가지고 드릴 겁니다. 먼저 교육, 자, 쭉 한번 보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업무 위탁. 자, 오른쪽에 이제 위탁. 자, 국가들 많이 바쁘니까 저기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이제 순서대로 나왔네요. 등록관청, 뭐 법에서, 공법에서도 맨날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요런 쪽을 많이 볼 겁니다. 요 사람들. 그 다음 이제 아무 데나 맡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래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업무 일부를 또 뭐 일부를 아래 보실까요? 협회나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에다가 뭐 할 수 있다? 위탁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은 어디다가 맡기나, 시험은 어디다가 맡기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볼까요? 자, 먼저 시도지사, 우리 시도지사가 이제 실무교육, 좀 이따 바로 볼 건데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뒤에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다음의 기관. 아무 데나 맡기지 말고 다음의 기관. 좀 맡길 수 있는 좀 여기도 좀 공신력 있는 기관. 그런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 데나 맡기지 말고 오게입니다. 자, 법에서도 아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해 보실까요? 여기도 그냥 대학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자, 이제 고등교육법, 거기는 이제 대학을 얘기합니다. 바로 대학도 아무 데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학과가 있어야 거기 교수님이 강의를 하지. 우리 부동산 좀 독특해서 아무나 강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기 S대 나왔다고 하셔도 여기는 관련 없으면 몰라게입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도 모를 건데 우리보다 아마 더 모를 겁니다. 자,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된다. 강남대, 건국대 몇 개 안 된다. 한성대 몇 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또 어디라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니까 대학도 이제 크게 돈이 안 되니까요. 어디서 주로 한다? 협회. 협회가 거의 대부분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실까요? 공기업. 아직 이제 실무교육은 여기는 없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보기관. 이제 시험에서는 또 공기업 이쪽에서 하고 있죠. 저기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기업이니까. 그리고 준정부기관. 뭐 사기업 그러면 안 될 거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자, 세 번째. 근데 여기는 아직 한 번도 아직 안 돼봤습니다. 그럼 아예 안 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자, 뒤통수 치려고 나올 거니까. 자, 먼저 강사를 아까 들어왔습니다. 시설하고 강사.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강사를 확보를 해야 된다.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사람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이제 박사는 좋겠다. 기간도 없습니다.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박사. 자,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 걔는 또 여기다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2년 이상의 경력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박사가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경력 자체도 아예 없고요. 자, 유일하게 경력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박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보실까요?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에, 전문대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임 강사, 교수가 아니라 그냥 강사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시간 강사,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몇 년 이상이라고요? 2년. 여기다 이제 3년이나 다른 기간 나오면 안 됩니다. 얼마 이상,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게입니다. 2년 정도는 꼭 동그라미를 좀 잘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런 숫자 맨날 바꾸려고 해.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누구라고요? 석사. 아주 석사 제일 무시합니다. 우리 석사하고 공인중개사를 아주 제일 무시합니다. 석사. 박사 바로 아래가 석사인데 석사를 그렇게 무시합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그리고 연구나, 그리고 실무 경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경험이 3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2년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위에가 2년 있으니까요. 법전도 그렇게 쓰니까 꼭, 또 아래 가면 또 2년 있잖아요. 석사는 몇 년이요? 3년입니다. 석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석삼. 뭐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석삼 그럴 겁니다. 한자로 할 때 석삼 그럴 거니까 석사는 3년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변호사. 우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 요거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이상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아마 자기 사무소는 거기 있을 겁니다. 개인 사무소에서 법률
법률에 관한 사무에 관한 얼마 이상을요? 변호사도 경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2년 이상. 하다 변호사는 뭐 얻어먹어라? 요거도 먹어라. 우리 밥그릇이나 건드니까. 요건 어떻게 한대요? 2년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변호사 일이나 잘하지 뭐하러 또 중개하겠다고 저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데입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들더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냥 확 물어버릴 거예요. 자, 5번 해보실까요? 7급 이상의 공무원, 7급은 또 공무원이라고 봐주네. 다른 사람 막 2년, 3년 그러더니 여기는 얼마? 6개월 이상. 자, 7하고 또 6 근처잖아요. 또 이제 근처라고 또 가깝다고 6개월로 봐주네. 6개월 이상.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 분야에 바로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자, 7급이면 그래도 상당히 좀 중간 정도 급수가 될 건데 9급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여기도 얼마든지 실무 교육도 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공구청에서 뭐 나오기도 어려워서 공무원이 나오기도 어렵긴 할 건데 자기 홍보 차원에서도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저도 공무원인데 부동산 관련 공무원인데 저하고 이제 업무 많이 할 건데 하면서 와서 강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그 밖에, 여기 이제 변호사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요? 공인중개사. 하여튼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석사는 아주 더럽게 무시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니까 여기다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뒤에 법무사가 됐건, 세무사가 됐건, 변호사 다 빼놓고 등, 쓰기 귀찮으니까 등까지 놨습니다. 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몇 년 이상이라고요? 3년 이상. 네, 여기도 이제 3년, 공인중개사 보고 또 2년 그러면 안 되고, 석사 보고 그러고 또 2년 그러면 안 되고, 변호사 보고 3년 그러면 안 되고, 강사한테 3년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지만 분명히 내볼 거요 라고 기억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강의실. 근데 강의실은 그렇게 안 큽니다. 그입니다. 저걸 또 100이라고 속이려나? 아니면 500이라고 속이려나? 얼마요?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면 정말 얼마 안 큽니다. 그러면 막 책상 한 서너 개 들어가면 다 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면적은 안 큰데 50제곱미터 이상을 하나만 확보를 하면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수강료 받으니까 돈은 될 거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업무를 맡겼으면 딱 궁금해하니까 어디다 맡겼냐고 라고 알려줘라. 그래야 우리가 실무교육 받을 때 거길 찾아가지. 요즘 뭐 세대안 이런 게 새로 등장하면서 많이도 실무교육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자, 뒤에 보실까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협회 등에다 위탁할 수 있는데 자, 아래 이제 위탁하면 어디다가 알릴 건지입니다. 관보. 관보이다 고시합니다. 신문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 교육 그리고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하면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저 끝에 그냥 업무 위탁의 내용 등을 시험이면 시험이라고 할 거고 교육이면 실무 교육 등이라고 할 거고 근데 어디다가 고시한다고요? 관보. 자, 관보만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신문 X. 신문에 꼭 나올 것 같은데 신문에는 X 비싼 돈 주고 뭐하러 신문에 내냐라고 관보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공고는 신문에 나오더니 맞습니다. 아까 협회 실적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신문은 없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행정수수료는 저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수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한 2년마다 꼭 수수료는 꼭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저렇게 이제 문제처럼 수수료 안 낸 거 찾아봐. 낸 거 찾아봐. 자, 이러면서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6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39페이지 이제 중개, 조례가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해라. 자, 수수료도 모르고 그냥 오면 안 돼.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별표 두 개 정도는 꼭 한번, 요게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니까요. 요거 신경 안 쓰면 또 다 막 수수료 그냥 다 답인 것 같고, 다 아닌 거, 옳은 거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을 것 같고, 이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공고하는 수수료 내라. 그건 별론데 1번부터 보실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한 8월 정도 접수합니다. 접수 날짜 이미 줘놨고요. 그래서 이제 접수할 때 수수료 내세요 라고 이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응시원서도 내야 되고 시험은 공짜가 아니다 합니다. 학교도 얻어야 돼. 감독하시는 분한테 일당도 줘야 돼. 우리 돈 받아서 줘야 해. 그럽니다. 1차 2차 합해갖고 28,000원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교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스에 막 교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축하 선물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언제만 수수료 내라고요? 재교부.
재교부에다가 꼭 밑줄 해놓으시고 교부 X, 교부는 스스로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셨다고 축하 선물로 공짜로 준대요 라고 교부. 교부 때는 없습니다. 재교부 때 77만 개 잃어버리고 개명했다고 하면은 다시 받을 때는 돈 가져와. 그럽니다. 금액은 안 물어봐. 게임입니다. 한 5,000원 정도 스스로 가져와야 되고요. 자, 3번 해보실까요?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신청이면 처음에 등록증인데, 등록증 받을 때는 뭐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한 2만 원 또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신청할 때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어. 그입니다. 남제, 자, 4번. 자, 2번, 4번, 6번. 재교부는 다 수수료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라.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해보실까요? 분사무소 신고도 처음인데도, 처음도 뭐 내라? 수수료 내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에다 내건네 신고를 하는 자. 수수료 있다 없다? 신고필증 교부인데도 수수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고필증 뭐? 재교부. 자, 정말 2번, 4번, 6번의 짝수에서는 다 재교부증. 자격증이 됐건, 등록증이 됐건, 신고필증이 됐건, 재교부는 다 뭐 내라? 돈 내라.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꼭 주기적으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휴업이나 인장 등록이나 고용신고나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전에서 변경사항 기재는 내 등록증 주고 그대로 거기다 변경사항 기재해서 받아오니까 그때는 없다. 근데 등록관정이 달라지면 재교부 받아야 되니까 재교부로 이전이 수수료 있을 수 있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 이제 위탁 시 이제 수수료 자 이런 것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거니까 보시고요. 이제 아래 보실까요? 그다음에 확인 예제 보실까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뭐래요?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등록신청도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분사무소가 됐건 등록신청이 됐건 처음인데도 수수료 가지고 와. 근데 3번 해볼까요? 고용신고. 종업원 하나 고용신고했다고 수수료 내다? 그럼 신고 안 해버린다고 할 겁니다. 그러다 업무정지 당하긴 할 건데 고용신고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인장등록 휴업이나 고용신고 대표적으로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수수료는 없고 건민도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네 번째 재교부죠. 등록 여기다 이제 자격증 교부 그랬으면 요 놈이 답이었을 건데 자격증 재교부 있고 그다음에 등록증 재교부도 있고 재교부는 다 있고 라고 해서 답은 바로 3번. 요런 문제는 정말 아주 하급에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포상금. 자, 포상금은 꼭 다시 한번 계산도 해봐야 되고 좀부터 이제 자,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하여튼 포상금 아마 올해 이제 포상금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아주 안 나오면 그냥 손에다 장을 지질 정도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자, 계속 안 나왔으니까 꼭 반드시 내 요기입니다. 개인 또 그 기억에다가 쳐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신고 포상금의 제도 그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냥 다른 거는 까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포상금의 제도 자 오른쪽에 이제 포상금 정말 시험 끝나고 나면 아주 포상금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그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면 난리가 나것 쪽입니다. 한 서너 건만 하면 학원비도 빠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41페이지 보실까요? 세종시가 부족하면 옆에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아주 그냥 매일같이 전국 유람 다니면서 요 포상금 받아 라고 한번 신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포상금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가로 1번에서 다음 중에서 포상금 저기 유사명칭 신고했을 때 포상금 받는다. 거기 28대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포상금 3개예요. 3개. 포상금 받으려면 요것만 신고해야지 아무거나 신고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교도소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상금 보실까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 사람 게임입니다. 무거운 양도라 게임입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신고를 수사기관에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경찰서 가면 뭐 범죄 저질러갖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옆에 세종시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록관청도 가능해요. 자, 두 군데입니다. 신고나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꼭 할 수 있다 이래서 안 줄 것도 같은데 줘요. 자, 걱정 말고 신고나세요.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이제 3학년에서 볼 건데 나란히 무거운 사람, 무거운 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여기다가 무만 써놓을까요? 무등록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무등록입니다.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쓴 사람이 꽤나 많대요. 여기입니다. 막 시중에 한 50%는 된대요. 여기입니다. 공부 아주 못해갖고 자격증 못 따는 사람. 여기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교판 사람, 그 사람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방 보여요. 벽에 걸리는 사진은 A인데 계약서 쓰는 사람 B인데 그게 무등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신고하면 이제 사진도 커졌잖아요. 여권용으로 사진이 아직 대문짝만 커졌으니까 이제 인상 안 쓰고도 사진이 잘 보일 겁니다. 딱 금방 보자마자 저거 무등록이네. 벽만 째려보고 얼굴만 째려보면 돼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 이제 거지. 거짓입니다. 요거 이제 파악하기 어려울 건데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막 자격증 위조에다가 등록을 받은 사람. 자, 지금 이제 확인해라 이러니까 유지도 못하고 있지만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거짓으로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등록을 안 한 거. 두 번째는 등록을 해도 거짓으로 한 거. 하다 등록 갖고 안 하거나 한 사람. 자, 여기는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양도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한 게 뭐 빌려주는 거. 아버지도 안 돼, 부부 사이도 안 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양수를 하거나 양도되어. 근데 양도되어 한 사람은 사무소에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냥 맡겨놓고 월급만 받을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부터 뭐 양수. 양수 받은 사람은 나와 있을 겁니다. 양도한 사람만 찾아서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 못 할 겁니다. 서울 가서 김서방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다른 사람부터 양수 받은 사람은 거기 사무소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을 신고해. 그럼 내가 포상금 줄 테니까 요거 딱 세 개입니다. 자, 무등록, 무, 거지라대,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양도. 하자, 무거우면 양도라. 무거우면 놔줘. 무거우면 양도. 요 세 개만 바로 신고. 자꾸 뭐 신고하냐고, 신고 대상이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아무나 신고하면 안 되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포상금은 얼마라고요? 한 건당 50만원. 좀 이따 이제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그 계산할 때 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는 아닙니다. 국가도 돈이 없네 라고 꼬리를 팍 내립니다. 자, 먼저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요? 100분의 50. 그러니까 전부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를 보조한다. 아니요, 일부를. 일부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50이니까 보조 금액은 얼마다? 25만원. 25만원. 또 25만원 본 적이 없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25만원 안에서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언제, 요게 이제 조건 충족입니다. 언제 포상금을 줄 거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좀 어려워하십니다. 언제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무나 또 주지는 않은 거기입니다. 먼저, 자, 세 번째로 가요.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 뭐 시험 문제가 발각한 후,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발각되기 전, 게입니다. 근데 발각은 안 해. 시군구청에서 뭐 나와서 발각을 할까요? 하지도 않습니다. 게입니다. 사무소 안에만 있지 그냥 공공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리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그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서 여기입니다. 검사가 최소한 뭐를 해야 포상금 준대요? 공소제기. 소제기입니다. 그러면 소제기 안 하는 것을 불기소 이럽니다. 불기소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야, 불기소는 무등록이 아니래. 양도되어가 아니래. 그러니까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무죄 말고요.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습니다. 저게 무등록 아니래, 양도되어 아니래, 무혐의도 포상금을 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소제기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죄는 가서 공소제기 돼서 죄가 없다고 결정난 건데 무죄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거기서 정말 많이 헷갈린다 합니다. 무죄도 포상금은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혐의가 안 나온다는 거지. 무죄는 나와, 안 나와? 아, 나와. 무죄는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기만 하면은 유죄, 무죄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리고 이미 받아버렸어. 그리고 쓰고 났으니까 무죄 돌려달라고 하면 내 뱃속에서 소화 다 돼서 못 준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제기만 되면 주고, 그리고 기소유예는 소를 잠시 보류시킨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빨간불 때문에 못 가고 파란불 켜지면 잽싸게 갈 거고. 당분간은 소를 제기 안 하는 것을 기소유예. 기소유예도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하여튼 가기만 하면 준다. 유죄무죄 안 물어본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포상금 받을 때 저기 수사기관에 갖고 수사하는데 바빠 죽었는데 돈 주세요. 한마디 다음 이제 옥상이 끌려갑니다. 아주 오늘 같은 아주 먼지나게, 비 오는 날 아주 먼지나게 얻어 터질 겁니다. 아무데나 가지 마시라 합니다. 신고하러 갈 때는 수사기관에 가도 되고 돈 받으러 갈 때는 어디 가라고요? 저 세종시장님 돈이 많지 경찰서가 뭔 돈이 많겠냐고. 옆에 볼까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어디다가만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등록관청.
등록관청 아니다 헷갈리실 것 같으면 수사기관 X라고 돈 받으러 갈 때 수사기관에 가면 아주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고 자 여기 세종시장님한테 가라 그럴 겁니다. 한 군데다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두 군데 돈 나올 때는 한 군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줄 거예요? 저 1호를 또 숫자를 바꿔서 내본 적도 있었네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을 이렇게 등록관청 한 군데 그 사건에 관해서 자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의심은 많아갖고요. 조회하고 그럼 공소제기 됐나? 기소유예 결정 됐나? 이런 거나 조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주겠다는 겁니다. 좀 기다려봐 그럽니다. 자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여기 있네요. 결정일로부터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신고 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일 결정합니다. 결정일로부터 얼마라고요? 자, 그러니까 결정되면 빨리 줄게. 얼마? 1월 이내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꼭 기하셔야 됩니다. 이걸 3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협회요? 뭔 3월이냐고. 자, 여기는 2월도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반드시 하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다도 빨리 줘라. 기다리다가 목 부러지겠다.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 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도 요 놈은 꼭 필요하고, 그입니다. 방법. 자, 포상금 방법입니다. 저기 3번의 조건하고, 그 다음에 방법. 그리고 언제 줄 거예요? 5번. 이런 것들은 지문으로 나올 때도 꼭 내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여섯 번째일까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 그럼 갑이 무등록. 갑에다가 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이 무등록인데 그리고 두 명 이상이 그러면 거기다 공동에다 AB를 써놓을까요? 좀 이따 계산해보라는 문제 나올 겁니다. AB가 공동으로 신고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등록한 명 50만원 그걸 두 명 이상이 신고했으면 어떻게 줄 거예요? 얘기입니다. 50 이렇게 못 주겠다고 합니다. 한 건당 50이라고 했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은 또 머리끄댕이 잡을 거니까 쪼개줄게. 그럽니다. 이제 아래 보실까요? 자, 뭐, 37조는 그냥 놔두시고 옆에 포상금 어떻게 해요? 균등. 바로 이제 아래 있네요. 공동하고 그 아래 균등에다가 꼼지놓으니까 같이 와서 신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균등. 똑같이 쪼개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25. 이런 식으로 똑같이 쪼개서 50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한 건 50이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다만 이 문제도 이미 시문이 됐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냥 값 다 주세요. 자, A 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우리 나눠 가질 거니까 나는 가기 싫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을 먼저 미리 합의를 받다는 겁니다. 포상금 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하면은 그 포상금의 지급은 근데 여기다가도 합의를 했는데도 균등이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종시장님이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입니다. 마음은 아주 태평양이라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을 하면은 무슨 방법이라고요? 균등 아니라고 합의된 방법. 합의된 방법입니다. 강행규정 아니요. 자기 물권법 말고 채권편이야. 알아서 하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합의된 방법이니까 여기다가 그래도 균등이다.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합의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차피 50만원 싸줄 거니까 뭐 30, 20을 싸달라고 하건 10만원, 40만원 알아서 하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일곱 번째 볼까요? 이제 방법이 좀 다른데요. 자 등록관청은 7번 보실까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그럼 여기도 이제 갑에다가 무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써놓을까요? 갑이 무등록인데 옆에 볼까요? 두 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뭐가 됐다고요? 접수. 요 접수죠. 그럼 1번 타자, 2번 타자 이런 식으로 접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오전에 그냥 9시 되자마자 A가 슬라이딩까지 해가지고 번호표 1번을 뽑았습니다. 아주 잽싸게 번호표 1번 뽑은 모습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자, 두 번째 2번, 자 2번에 자 두 번째 뽑은 사람은 B. B는 오후 6시 되니까요. 이제 일어나갖고 눈곱도 안 돼갖고 머리는 아주 귀신머리 해갖고 나타났습니다. 오후 6시 돼갖고 오케이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포상금 줄까요? 하필이면 같은 갑을 똑같이 신고를 했는데 먼저 접수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그럼 누구한테 줄까요? 갠독 준둥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A가 그냥 시군 구청을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A한테 다 몰아줄 거예요. 뒤어볼까요? 접수 순번이 있잖아요. 접수 순번 1번 타자, 2번 타자, 2번 타자는 없어입니다. 아래 볼까요? 최초. 거긴 최초에다가 꼭 동그라미 접수하고 최초를 꼭 동그라미 잘 넣으셔야 됩니다. 접수가 됐으면 1번 타자한테 A한테 50을 다 몰아주지 여기서 왜 또 쪼개줘?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 근데 여기는 합의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다 쪼개서, 여기는 다 줄 건데, 뭘, 합의된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아직 안 내봤는데, 최초인데 여기다가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합의된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 그냥 일본 타자한테 다 몰아주는데, 겨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쪽에서 요 문제 정말 한번 꼭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꼭 이렇게 반드시 꼭 나올 거라는 겁니다. 기억을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포상금의 최대 금액,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약간 복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 많이 빼왔으니까 시간 없다 그러면 이놈 제껴놔야 됩니다. 자, 이놈 한 2, 3분 안에는 좀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2분, 3분은 걸릴 거예요. 기억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 골라갖고 틀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다른 놈 한 5개는 풀었을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포상금의 최대 방법은 시간을 갖고 보면 잘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보볼까요? 자, 시험장 갖고 이렇게 풀어야지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갑은 모의고사도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나올 겁니다.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는 포상금 받는 것만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계산 안 해야 되는 것도 나올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했습니다. 개설 등록 안 했다 무 나오죠. 무거우면 양도란 첫 번째에서도 무 등록 나옵니다. 고발해서. 근데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포상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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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포상금 나오는데 A 옆에다가 50만원 써놓고 그걸 누가 신고했대요? 갑이. 그럼 저 앞에 갑에다가 50 아주 빨간색으로 저를 좀 잘 좀 보이게 크게 좀 써놔야 됩니다. 어차피 내 시험지 가지고 나올 거니까 그거 그냥 이쁘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막 써야 됩니다. 50만원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님봉 보실까요? 자, 거짓도 나오잖아요. 자, 무거운 하면서 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B도 나오거든요. 포상금 대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B에 대하여 이제 여기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또 갑을 나오니까 갑에다가 25 써놓고 을에다가 25 써놓고 그럼 이미 틀렸고 자, 디귿번 가지도 마르게 됩니다.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면 먼저 이런 게 있잖아요. 9시 온 사람이 있고 저기 6시 돼갖고 문 닫는데 잠깐만요 해갖고 이제 아주 귀신머리 갖고 눈곱도 안 떼고 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갑이 먼저 신고를 했고 9시 갑이 먼저 신고를 했고 뒤이어서 입니다. 그럼 얘는 10시에는 왔나? 뒤이어서 우리 신고를 했는데 근데 밟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포상금 준대요? 갑을. 그렇게 아니라 누구요? 누구에게만? 갑만. 갑이 먼저 신고했잖아요. 갑 1번 타자. 을은 업소계입니다. 근데 뒤에 볼까요?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다는 겁니다. 간대요. 공소제기하면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누구한테 나온대요? 갑한테. 갑한테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도 갑에다가 오지. 여기다 25, 25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이 먼저 신고했고 2번 타자는 을이니까 2번 타자는 돈이 없어게입니다. 갑에게만. 그럼 갑에게 또 50입니다. 50, 50 벌써 100만 원이네. 이렇게 두 건이면 100만 원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갑처럼 신고해야지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일단 시험 끝나기만 해봐라. 게입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자, 갑과 을은 자꾸 이제 둘이 다니다 보니까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우리 둘이 손잡고 같이 다니자. 그입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하고 가서 합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동. 여기 공동이 나왔네요. 포인트. 같이. 손잡고 같이 다닌다.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 C를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C도 신고한 포상금이 나온대, 안 나온대요? 나오죠. 일단 포상금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C 옆에다가 50을 먼저 써놓고 근데 조건이 돼야 받지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볼까요? 검사가 딱 요 문장 안 써줘야 돼 헷갈리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는 했는데 하필이면 C가 무죄 그러면 양도되어가 아니래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요 놈은 포상금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안 나온다? 그죠? 나온다. 무죄. 안 나와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죄. 공소제기 대해서 무죄 판결 간 거니까 하여튼 가기만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유죄무죄 안 물어본다고 했구만. 게임입니다. 요거 나와. 나오면 어떻게 나온대요? 자, 공동이니까 가격에 얼마? 25. 을에다가 얼마? 25.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좀 머리에서 혼란스러워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볼까요? 또 무죄 나왔네. 한번 무혐의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일본 볼까? 이제, 을이 이제 열받아갖고, 이제 두 건을 신고했습니다.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대여받은 사람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D 옆에다가 50.
이 옆에다가 옷이 포상금 대상이니까 두과. 근데 뒤를 잘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검사가 D를 무, 혐의. 이제 요걸 잘 봐야 됩니다. 또 계산 다 해놓고 또 50, 50 다 계산해갖고 답이 보인다고 콕 찌르면 이제 나와서 337 박수 치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검사가 D를 뭐라고요?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대요.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가지도 않습니다. 공소제기 출발 자체가 합니다. 엄한 사람 신고했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무혐의로 포상, 여기서 이제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관련 있으면 무고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무혐의 가지도 않습니다. 포상금 안 나와. 저거 꽝입니다. 그럼 D 옆에다가 50에다가 크게 X 안 나온다고 합니다. 포상금 안 나와. 계산하지도 말어. 게임입니다. 근데 또 2는 공소제기 했는데 무죄 판결이에요. 무혐의하고 무죄가 다르다고 아주 닐번스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왔네. 무죄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입니다. 그러면 2 옆에다가는 50이 되니까 거기는 나온다고 그입니다. 그럼 이제 갑은 자, 이제 기억년 디귿에서 갑이 보이죠? 50, 50, 100이니까 그리고 25니까 125. 갑은 이제 125만 원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디귿에서 을은 25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만 니을에서는 하나만 나오죠. 그럼 얼마래요? 을은 75. 75. 답은 저기 4번. 자,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계산 잘못하면 다 거기 답이 다 있어요. 막 답이 서로 선뜨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 B, C 모두 갑과 을이 신고 고발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았다. 뭐 발각됐다 그러면 한 푼도 다 못 받아. 그런 거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문제가 반드시 꼭 숫자만 다르게 해서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교육은, 자, 이제 243페이지에 교육은 꼭 한번, 이건 뭐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요거는 한번 잘, 한번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243페이지에 이제 교육. 자, 교육 한 문제가 반드시, 작년도 문제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저기 이제 기출문제, 저 뒤에 가면, 자, 교재가 소개해놨으니까요. 교육 한 문제가 나와. 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교육은 누가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시간은 지금 매년 나왔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시간은 누가 받고 그리고 근데 교육 내용 이상하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고하는지 알리는지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나 먼저 여기서 이제 여러 교육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무 교육입니다. 실무. 이제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육 받고 와라게 됩니다. 실제 업무를 안 해봐서 중개업이 뭔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아주 제일 빡세게 교육받고 와. 그럼 누가 실시해? 누가 받아야 돼? 몇 시간 받아야 돼? 알리는 거야? 안 알리는 거요?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은 주기적으로 저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니까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받아 안 받아? 커피 타는 사람 안 받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갑니다. 꼭 뭐 2년만 되면은 사무소에서 두 사람이 욕하면서 교육받으러 갑니다. 요게 연수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정말 이제 커피 사는 교육,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직무 교육입니다. 오전에 잠깐 끝납니다. 3시간, 4시간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 교육, 예, 교육 등에 바로 이제 지침입니다. 잘못하니까, 시도자가 잘못하니까 지침을 윗사람이 마련해서 똑바로 안 할래 라고 하는 게 지침. 그리고 이제 거래사고 예방 볼까요?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거래사고를, 그리고 예방. 예방하겠다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거 다 시험 문제. 자, 골고루 해가지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실시권자 보실까요? 실시권자는 누구고? 자, 누가 먼저 실시를 한대요? 실시권자. 그거 알아야 교육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 누가 이제 받는데요? 이렇게 대상자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어떻게 된대요? 게입니다. 자, 시간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통지나. 통지나. 공고는 한대요, 안 한대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위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 누가 실시한대요? 국장 아니고요. 근데 국장이 시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나란 일도 바쁘다 보니까 하지 말어. 게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실시할 수 있대요? 아니에요. 게입니다. 그럼 누구라요? 우리한테 자격증,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그러면 시도지사. 요 분이 바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국장, 나란 일 바쁘서 하지 말어. 그리고 등록관청, 제일 쫄다고는 하지 말어. 그럽니다. 등록관청, 여기는 할 수가 없다. 한 사람만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고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 자, 먼저 첫 번째, 개업하시는 누구요? 대표자. 우리 개업공사 대표자. 대표자.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책임자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도 어쩌냐고 임원이나 사원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근데 여기는 전원 모두 다 받습니다. 여기다 3분의 1 이렇게 내본 적도 있다. 그러니까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다 받아라. 실무교육은 받아야 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본 중에도 한 사람 받는 사람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소속. 소속도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받습니다. 사장님 되실 분, 종업원 되실 분. 자, 오면은 누군지 몰라요. 그입니다. 개업하세요? 근무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받는 게 바로 실무교육. 그리고 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4, 8, 32. 4일 동안 빡세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막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사인시키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 못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면 다음에 오세요 해버립니다. 나 먼저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4, 8, 30인데 오전 하루는 이제 오전만 하고 오후는 안 해. 잔금 받으러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4시간 빼준다. 얼마라고요? 28시간 이상에서. 그리고 얼마 있느라고요? 30일. 시간은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기다가 12도 내봤나? 32시간. 4, 8일 32개입니다.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빡세게. 여기서 이제 한 6시 대가 끝납니다. 32시간 이내로 바로 교육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교육은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안 알립니다. 이건 알아서 가서 받는 교육이지 뭐 알린다. 2개월 만에 알린다? 아닙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가 안 받으면 아예 근무도 등록신청도 안 되고 안 받게 되면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등록신청 안 되고 필수교육입니다. 등록신청도 못하고 근무도 되고 못하고 근무도 안 되고요. 근무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아예 사무소 문턱도 못 넘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연수교육 보실까요? 근데 연수교육 또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요거 똑같습니다.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습니다. 받는 사람도 누구 하고요? 대표자하고. 그럼 이제 대표자를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누구 하고요? 소속이 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두 사람. 그러니까 꼭 주기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개업하고 소속 자격증 있는 사람만 받으러 와라. 이런 소리 합니다. 바로요. 여기 이제, 자,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내용, 자, 내용 같은 것도 한번 꼭 보실까요? 내용은 한 번도 이제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내용. 그래서 이제 우리 실무교육은 바로 법률 지식. 자, 법률 지식이라고 합니다. 법률 지식. 그리고 중개하고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 윤리라고 해서 법률 지식을 한 번 정도 다시 배워보자고 실시하는 게 바로 실무교육. 그다음 이제 연수교육 보시가 연수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이틀. 이틀입니다. 이틀이면 얼마래요? 28에 16. 그러니까 요거 딱 4일의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16시인데 또 하루 오전. 하루는 이제 마지막 날은 오전만 하고 오후는 가라 그럽니다. 4시간 빼줍니다. 4시간 빼주면 얼마래요? 12시간 이상입니다. 12시간 최소한 이상에다가 근데 거의 딱 이틀 다 오후까지 다 맞춥니다. 아마 12라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간 촉박할 거고 그리고 16시간 뭐냐고요? 2이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틀.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게 바로 여기는 연수교육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수교육은 얼마마다 받는다고요? 2년마다. 2년마다. 그리고 두 사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통보한대요? 그죠? 2개월 전입니다. 아니, 2개월 전에, 요거 넉넉하게 시간을 줘야 되겠죠? 2개월 전에, 왜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막 받아갈 건데, 갑자기 통보해갖고 받으러 와. 안 받으면 500만원 약 받으래요?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개월 전까지 뭐 한다고요? 통보합니다. 통보.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정말 심하게 냈던 게, 그것도 28일 때였습니다. 공고하고 통지. 공고는 안 하죠, 그입니다. 공고를 뭐하러 한대요? 두 사람 받으러 와라. 그냥 이건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아, 이때 내놓고 떨어져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고는 한다, 안 한다? 공고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냥 통보만 하면 되지. 두 사람 받으러 와라. 라고 해서 둘 그냥 받으러 와라고 하면 되지. 누구 보라고 공고는 왜 하겠냐고. 저기 거래사고 예방교육 가면 공고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엉뚱한 소리 해봤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교육은 자,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두 사람 그리고 이틀 그리고 2년마다 2개월 아주 여기서부터 쌍욕에서부터 욕으로 계속 끝납니다. 좀 아주 2년마다 2개월 전에 이틀 받고 두 사람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바로 실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주 욕에서 욕으로 끝나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수교육은 이제 2년마다 엄청나게 뭐가 바뀔 겁니다. 법.
그리고 뭐라고요? 제도, 무슨 정책 같은 거 제도잖아요. 법제도의 뭐라고요? 변경. 자, 법제도의 변경사항. 자, 뒤에는 똑같습니다. 사항 등인데 뭐 중개윤리나 그다음 중개경영이나 경영실무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많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2년마다 세법공법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받으면 작년도 문장 나왔었고요. 얼마일까요? 과태료 100이 아니라 500. 그리고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그때 답도 연수교육이 답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내실 내요. 아니면 가서 이틀 동안 가서 코라도 골시고 거기 가서 주무실래요. 거기 가서 아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무셔야지 절대로 사무소 계시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 날아올 거니까 가서 받으세요. 8만 원이 뭐 대여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보실까요? 직무교육 누가 실시한대요? 여기는 두 사람입니다.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시도지사.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등록한 적은 세종시장이 울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기는 등록한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접한 교육이니까 등록한 정도.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등록한 정 실시할 수 없다 이럴 겁니다. 아니요. 여기는 가능해요. 다른 쪽은 안 되는데 여기는 가능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다 나오니까 가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봤는데요. 여기 이제 중개보조원입니다. 여기다 소속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 컴퓨터 하시는 보조원,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받는 교육이 바로 직무, 교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시간을 또 여기다 열둘도 내봤는데 몇 시간이래요? 3시간 이상, 요 3시간 이상에서. 이상에서 얼마라고요? 4시간. 우리 이제 오전에 잠깐 이렇게 수업하고 끝나는. 자, 보통 이제 민계공은 좀 어렵다 보니까 막 4시간 하는 데도 있고, 4시간 가깝게 하는데, 다른 과목은 좀 3시간 정도 하잖아요. 우리 시간하고 좀 비슷하네. 이내로 오전에 잠깐 졸다가 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이 바로 여기, 바로 직무교육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직무교육도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용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업윤리 이렇게 직업윤리 등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하는데 뭐 이런 건 내지 않겠죠. 뭐 법률지식 거기다가 법제도 변경 무슨 컴퓨터 할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어입니다. 그리고 요 컴퓨터 하시는 분은 연수교육 안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침은 누가 마련할까요? 누가 잘못하니까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잘못하니까 국장이 이제 났습니다. 이제 지침을 마련할 건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이제 목적은 여기다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국적인. 이렇게 전국적인 뭐를요? 균형 유지. 균형이 안 맞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풍수지리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그러니까 전국 그랬으니까 국가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갑시다. 그리고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행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아직 뭐 심하게 안 해봤는데 시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X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시간 같은 것도 없고 뭐 공고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을 게 아예 없고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사고 예방합시다. 거래사고를 예방합시다. 그러면 국가가 한 사람만 나올까요? 세 사람 다 나올까요? 다 나오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시고 그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 나오시고 다 나와야 되겠죠. 거래사고 예방하려면 국가가 다 등장해야지 누가 뒤침치고 있으면 되겠냐고 등록관청 다 나오고 여기입니다. 등록관청도 모두 나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중개보조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는 누가 제일 많이 친다고요? 운전하려니까 음주운전하고 커피 타려니까 침 뱉고 그런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등 안에 여기 이제 등인데 요 등 안에는 중개보조원도 다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도 다 들어가고 자 중개보조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간은 오전에만 할 건지 오후까지는 안 할 건데 그럼 다 받으러 안 갈 거니까 아무 소리 없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거래사고 예방이니까 뭐 여기 내용은 그냥 똑같습니다. 내용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인데 며칠 전까지 알려준다. 여기는 여기다 2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10월 여기 10일입니다. 10월 전까지 열심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가 안 받아도 되는데 유익한 교육인가 갈까 말까 그리고 국장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거 할까 말까 서로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으니까 열흘 전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 열흘 전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고하거나 자 공고하거나 합니다. 여기 이제 공고가 나옵니다. 공고하거나 그리고 통보한다. 자, 통보한다고 해서 둘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공고하면 통보 안 해도 괜찮고 저기 전속중개 계약이 공개하고 똑같습니다. 공개 안 하면 공고 안 하면 통보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거래사고 예방이고, 그입니다. 거래사고를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의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여기도 의무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의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문제 괜찮았습니다. 자, 박스에다가 기억이냐, 니은이냐. 아마 올해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이제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245페이지 가로 1번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욕하는 교육이 먼저 나왔네. 욕부터 먼저 나왔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실무교육을 받은 두 사람, 누구하고요?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몇 년마다라고 했습니까? 2년마다, 아마 요걸 3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소개해볼 만합니다. 자, 2년마다, 그 2년을 꼭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시도지사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입니다. 그리고 자, 내용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여기다 이제 법률 지시 그러면 안 돼요. 자, 먼저 중개 관련해서 뭐라고요? 법제도 2년마다 얼마나 많이 변경될 거냐고 아주 공법, 세법은 내가 저걸 배웠나 할 정도로 아주 다 뒤집어 엎어놓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변경상 그러다가 사고 치니까 바로 연수교육 받읍시다. 자, 변경에다가 꼭 동그라미시라면 2년마다 많이 변경돼서 변경된 걸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이틀 동안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하고 경영실무, 중개윤리 등 뭐 뒤에는 중요한 거 없는데 변경. 그리고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요? 12에서 16. 나 시간은 정말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기다가 28, 그리고 3시간, 4시간도 여기다 물어봤대요. 12에서 16, 이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실까요? 또 이제 언제까지 통보하는 것도 계속, 그죠? 입니다. 아주 여기서. 아, 욕으로 아주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하려는 경우는 여기는 알려줘야 되겠죠. 받으러 와라 라고 할 거니까 어디로 받으러 와 이제 그럴 겁니다. 시군구청이 협회인지 어디로 와 그럽니다.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얼마 전까지라고요? 2개월. 여기도 2개월 전을 꼭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2년마다 그리고 이틀 그리고 2개월 전까지 알려. 계속 아주 욕나올 만하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보실까요? 여기 공고가 있냐고 그 치사하게 그걸 내냐고 내용 등을 대상자한테 뭐만 합니까? 통지. 자, 통지 아래다가 공고 X 꼭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연수교육 안 받으면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500만 원자의 과태료 공백에다가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이라고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을 날려줄 거니까 안 받으려면 아주 절대 안 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욕하더니 나중에 아주 크게 얻어 맞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무교육 보실까요? 실무교육. 자, 등록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가로에 대표자 외에 임원, 사원 다.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실무교육 받는 사람 찾아봐.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다 맞아가지고 그냥 별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일, 분사무소 같으면 분사무소 신고일 괜히 받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 거. 괜히 받아놔갖고 1년이 지나가면 365일 지나가자마자 무효. 13만 원 내놓고 저 빡센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1년 이내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라. 기능시에 됩니다. 아니면 그 아래 꼭 조심하실까요? 근데 만약에 폐업을 해놓고 그리고 사무소 나가서 종료돼서 1년 이내면 그러니까 1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 다 알 거예요. 다 알면 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안 받아도 된다. 그입니다. 자, 먼저 교본을 볼까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365일 안에 다시 등록 신청할래요? 그럼 교육받고 와라. 그러지 말아라 그입니다. 다 하는데 뭐하러 그입니다. 그리고 소속입니다. 소속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아니면 개설 등록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거나 아니면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년 이내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업무 다 아니까 아는 걸 다 받으러 가면 여기는 의미 없죠 그입니다. 그럼 이제 소속 보실까요? 이제 소속도 고용신고 이전 1년 이내에 이렇게 소속하고 개업이 받는다
라고 교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안 받아도 된다. 기억년이 있네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여기다 2년 이내 이렇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한 후에 개업이 나 이제 종업원 될래. 사장님 됐다가 그거 못해 먹고 그냥 종업원 월급쟁이 될래. 됩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소속으로 고용 신고하려고 하면은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 아래 보실까요? 시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교육 내용 나왔습니다. 교육 내용. 자, 끝에 볼까요? 법률 지시. 그 법률 지시가 뭐 꼭 밑줄 잘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법제도 변경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이상하게 내용은 안 물어봤습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는 똑같습니다. 경영, 중개하고 경영 실무, 그리고 중개율리 등. 그리고 시간을 줘야 할까요? 얼마? 28에서 32. 저기 경매 가면 32에서 44가 나와.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쳐갖고 교육받다가 죽을지도 몰라. 자, 그 정도로 아주 경매는 경기 일으킵니다. 그럼 뒤로 보실까요? 이제 커피 타는 교육 나왔습니다. 246페이지에 직무 교육 보실까요? 자, 누가 받는다고요? 중개 보조원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근데 누가 있다고요? 시도지사협회 등록관청. 꼭 등록관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등록관청은 직무 교육 실시 못한다. 한다. 게임다. 직무를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근무 못해. 게임다. 그리고 자, 시간. 자, 시간은 이제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꼭 여기다 공백에다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박스는 나와 있습니다.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내.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입니다. 직업률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는 공고 안 하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 보실까요? 국장이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똑바로 안 하냐? 시도지사한테 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 끝에 이유가 있네요. 뭐라고요? 직무나 연수 등의 교육.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률. 전국 그러니까 국장이 나와. 그리고 균형을 좀 맞춰봐라 입니다.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 거기도 할 수 있다 꼭 지르시겠습니다. 하여야 한다 X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다음 아래사항 뭐 포함돼야 된다 뭐 이런 걸 아예 안 넣을 정도긴 할 건데 그래도 꼭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시간 그리고 강사의 자격 강사료 뭐 이런 거 수강료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 말고 같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그냥 교육비 지원 등 옆에다가 거래사고 예방 이렇게 꼭 써놓으시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써놓은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사고를 예방합시다. 자, 국가 다 안 남았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누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못한다. X. 그리고 국가도 다 안 나오면 우리도 다 가야지 누가 안 가 그러면 안 되죠. 개업공사 등. 등에는 중개보존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우리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거래사고 예방. 자,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그리고 실시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뭐 비용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의미는 없을 건데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며칠 전까지 서로 열심히 생각이 생겼다. 국장은 돈이 들어간다고 할까 말까. 우리는 안 봐도 되는데 사무소 바빠 죽겠는데 갈까 말까. 서로 정말 열심히 생각이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 줄 해볼까요? 여기다 2개월 전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열흘 전까지. 열. 숫자 10개입니다. 7일 전 이래도 안 되고 열흘 전까지 통보를 한다. 아직은 안 내봤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아까 봤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아까 이제 강사 누구 여섯 사람 2년 3년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박스에다가 정리 잘 해놨고요. 첫 번째는 연수교 욕하는 교육.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누가 받는다? 요건 두 사람이에 개업하고 소속이에 그리고 엄청 바뀌었어. 그입니다. 2년마다 변경.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법제도의 변경. 변경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그 아래 두 개는 이제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시간 또 욕합시다. 이틀. 12에서 16.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라고요? 2개월 전 그입니다. 지금 아주 욕에서 욕으로 끝나네. 2년, 2개월, 이틀. 그리고 두 사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형 축하 선물 날릴 거요. 500만 원이야 과태료지 100만 원이 아니요. 그렇다고 교도소 보낸다. 교도소 보내면 이제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밥 주느라고 세금이 부족하다.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커피 타는 교육 볼까요? 네, 커피 타는 교육에는 누가 있다고요? 등록관청 꼭 붙여놓으실까요? 그리고 중개보조원, 그냥 보조원, 중개라고도 좀 써놓으시고,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 직업윤리. 그 3시간, 4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데, 여기다 무슨 법률에다가 변경사항 이러면 큰일 나고 쪽입니다. 직업윤리 하나. 그리고 시간이 얼뜨라고, 여기 12 이러면 안 됩니다.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 우리 수업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 그입니다. 그리고 실무급 보실까요? 요거 안 받으면 그물을 못 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할 사람.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바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사람. 법인의 임원사원 다 받아.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률 지식. 그죠? 법률 지식.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요. 법 까먹으면 사고쳐. 그러니까 법 한번 다시 배우고 옵시다. 법률 지식. 여기다 법제도 변경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일 빡센 교육이다. 얼마? 4일. 4일. 죽을 사자. 4일. 32. 그리고 오전만 하고 오후는 잔금 받으러 사무소 가세요. 28. 4시간 빼준다.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긴 공고 없다. 주셔야 된다. 알아서 가서 바꿔야지 뭔 공고할 거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쪽은 그냥 법원 행정처장 지정해주는 교육. 자, 이런 쪽은 그냥 시간 같은 거 조금 정리만 해놓으시면 이건 누가 실시할까요? 누가 지정할까요? 이런 거는 우회를 좀 많이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뭐 교육 내용도 한 번도 안 내봤지만 보시고요. 근데 시간이 달라. 32에서 뭐라고요? 44. 자,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쳐갖고, 교육받다가 죽겠다, 경매는. 그러니까 경매는 정말 경기를 일으킵니다. 얼마라고요? 44.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험 끝나고 나면 돌아온다는 사이즈 주의하셔야 됩니다. 44. 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뭐, 시험 끝나면 돌아온다고 마크를 쓰는데, 한번 볼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검표율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예, 거래사고 예방. 여기는 거래사고도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사고를 예방합시다. 구가 다 안 나왔네. 누가 실시 못하네. 액수. 그리고 누구라고요? 등. 중개보전도 소속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 와. 그리고 거래사고. 그리고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고요? 열흘. 게임다. 그리고 공고하거나 저렇게 공고하거나 통지. 여기가 공고가 나오게 나와. 공고하고 그러지 말고 공고하거나. 공고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공고하면 통지 안 해도 되고 공고 못했으면 통지만 하면 되고 그입니다. 이게 바로 거래사고 예방. 제재는 없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가 이제 28대 문제인데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요? 틀린 것은 뭐냐요? 정말 아주 치사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문제 어렵잖아요.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 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고 원칙적인 시행권자니까 네, 근데 시도지사가 바빠갖고 다 맡겨 그입니다. 시도지사 해본 적이 없을 정도요. 그입니다. 2번 보시가요. 요놈이 정말 아주 심했었습니다. 어째도 답이 없네 해갖고 뱅뱅 돌다가 아무거나 콕 찔러갖고 저기 4번처럼 숫자 나오면 찍으세요 했더니 그걸 또 콕 찍었습니다. 그럼 또 틀려오게 됩니다. 2번 정말 생각 못해봤을 겁니다. 연수교육을 실시를 할 경우는 연수교육 누구 보라고 공고는 왜 한대? 그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일시나 장소를 관보이다가 관보까지도 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고한 후 누구 보라고 정말 공고하냐고요. 여기입니다. 공고한 후에 대상자한테 통지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다? 공고가 틀렸대요. 정말 저거 아예 의미가 없는데 이 문제는 제발 떨어져라 하면서 100점 맞을까 봐서 저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공고 때문에 틀렸다. 그냥 통제한다고 했지 공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다시 봐도 저걸 어떻게 찾겠냐고 정말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금 맞잖아요. 2년마다. 그리고 시간도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맞잖아요. 어째 답이 없대 그랬을 겁니다. 저 5번에 세 사람 맞고 거래사고 예방 실시할 수 있다도 맞고 정말 이런 문제는 답이 없어. 아주 몇 번째 도는데 그러다가 종친다. 그래입니다. 큰일 납니다. 시험도 그냥 종칩니다. 2번이 바로 틀렸다. 이렇게 정말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른 놈 풀면 되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것들이 그냥 틀려라 그런 A급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꼭 풀 것 같고 했는데 요놈 때문에 괜히 시간만 다 잡아먹었네. 그럽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벌칙 형벌도 이제 500짜리 100짜리 이런 게 조금 남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마무리 한번 하면서 자, 그다음 이제 시험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린트물도 한번 꼭 한번 요 프린트물 한번 잘 한번 자, 잘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서 개인 또 그냥 같이 풀어야지 그러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도 있고 니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한번 메꿔 보시고요. 아마 이런 문제 이제 잘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